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예초기에 나갔을 때, 작업하러 갔을 때, 완전한 안전 작업을 하는 방법을, 옷 입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전에 이 안전장구를 무릎 보호대를 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을 비는 사람들 대두룩이죠. 대개 백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풀을 빕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풀 비는 거는 저는 좀 다르죠. 여기서 조이게 됐다. 만약에 벌대에서 땅벌대에서 여기에서 조이서면은 지금 조인 부분이 포가 나시죠. 그러면은 여기 자체가 해서 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벌이 쏘게 됩니다. 벌통만 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차이점입니다. 자, 무릎 보호대는 안쪽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안으로 했는데 이 바지가 몸패처럼 배가 있는 이 바지를 입어주세요. 몸패처럼 배가 있는 이 바지를 자 끝에 한 입어보겠습니다. 안 납니다. 바람이 불고 일을 할 때는 요 자체가 팔랑팔랑 거리겠죠. 자, 벌이 오더라도 옷이 자체가 팔랑거리 이게 통풍해서 예초기질을 하더라도 벌이 날라오더라도 밑에는 벌이 쏘이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위에 상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상의는 할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뭐 풀토시 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풀토시 반팔 입고 풀토시 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될수 있는 대로 티를 입어도 내가 요런 티를 좀 입어주세요. 요런 티를 내가 요런 티를 입고 그 다음 채 여러분들 여기 비었습니다. 비었습니다. 비어도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자체는 요거는 지금 5,000원짜리입니다. 천물점에 가시게 되면은 만 얼마짜리가 있습니다. 만한 3,000원 정도, 만한 5,000원을 안 줘도 살 겁니다. 그 우위를 사세요. 그 우위를 사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할때 입어주세요. 그거는 많이 뜨겁습니다. 물들이 뚫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요 바지를 안 입었다고 생각할 때는 요 바지가 이렇게 몸패 같은 이 바지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장구를 하시고 요거를 끝에다가 입어주세요. 더 좋습니다. 그런데 땀이 좀날 분들은 땀 나는 거는 집에 와서 샤워하면 되시고요. 이거를 꼭 입어주시면 완전히 안심을 얻게 됩니다. 5,000원짜리 이거 말고에 만 한 3,000원에서 만한 5,000원 정도 가는 우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입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 가보겠습니다. 머리 쪽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철물점에 가시게 되면은 용접할 때 안경 하는 거 있습니다. 그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삽니다. 2,000원 아니면 3,000원 주면 사는데 그걸 먼저 착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지금 모자를 대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자, 전무사입니다. 자, 자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다 생겼습니다. 자, 대기 덥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요 옆에를 열어주시면은 요거는 열립니다. 요렇게 잣들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풀리겠죠. 다시 잠깐 내리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 모자 안쪽 편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안심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요 옆에 이래 떨어져 밑에 애가 요 자꾸 움직인다면은 요 앞에를 요 앞에 여기에다가 빨래 집게를 하나 뭐 꽂아주시고 꼽을 거 있으면은 요 하나 꽂아주시고 이렇게 용접 어찌가 풀을 비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채 자, 이렇게 갑니다. 안전장구는 거의 다 갇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하나 풀려내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려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안전은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합니다. 옆에 누구든지 가족지가 하나도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첫째도 안전이요, 둘째도 안전입니다. 옆에 친구들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챙기셔야 합니다. 올게도 성미길에 나섰다가 또 뭐 잘못되어 있다 하는 사람 뭐 뉴스도 또 그렇고 그래 했는데 그 뉴스를 보자 내가 이거를 영상을 벌써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조금 너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이거를 보셨다 하면은 내년에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장구를 아치시고 여러분들 해서 뭐 참 너무 좋겠습니다.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게 된다 하면은 저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그림으로 또 다음에 또 채를 받겠습니다.